재미없는 영상 시청하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후덕TV.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덕TV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더워서 악몽입니다, 악몽. 디아블로4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키우는 계획은 강영술사이며 암흑, 시폭, 빌드입니다. 기술 트리는 그냥 첫 번째는 아무거나 두개 하면 일로 내려가죠. 저는 이거 찍으라는데 돌리기 귀찮아서 그냥 놔놨습니다.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에서는 제가 이걸 찍었습니다. 피해창. 다른 분들은 이걸 안 찍지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이런 거 찍을 수 있습니다. 절단. 허공에 날 이제 낫으로 막 날리는 건데 저는 이걸 찍었습니다. 왜 이걸 찍었냐? 여기를 보면은 제압이 됩니다. 제압이. 확정적으로 제압이 됩니다. 이게. 여섯 번째 시즌 한 후에 확정적으로 제압이, 제압 효과는 뭐냐? 피바다를 2초 감소시킵니다. 이 주스킥이거든요, 이게. 피바다. 피바다하고 시체 촉수하고. 여하튼, 이거 하나, 둘, 세 개를 제가 투자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세 개를 해야 확정적으로 제압이 됩니다, 제압. 그래서, 이제, 피해창, 여기까지, 끝까지, 초자연 피해창까지 찍고, 그 다음에, 잘린 살점 3점. 피한 개는 이제 주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찍었습니다. 최대한 찍고, 아이템, 기어 이래가지고, 4개 되어 있죠. 피한 개는 강화단에서, 이제, 섬뜩까지 찍으면 됩니다. 섬뜩한 피한 개. 까지 찍으시고, 그다음 시폭도 뭐 최대한 찍었습니다. 최대한 찍고 강화된 시체, 마른병 걸린 시체 폭발까지 찍으시고, 그다음에 빼가목은 지금 뭐 투자를 못 했습니다. 빼가목 한 개, 강화된 빼가목 한 개, 섬뜩한 빼가목 한개 찍었고, 기분 나쁜 수학. 이거 하나 찍었고, 이제, 죽음의 동력, 이거 세 개를 찍었습니다. 3포인트 투자했습니다. 시체 소모한 후 6초 동안 9% 피해가 증가죠. 그 다음에, 저주 스킬에서는, 노화 한 개, 기본적으로 찍고, 강화된 노화 한 개, 혐오스러운 노화 한 개, 그 다음에 피해정복 3포인트. 그 다음에 가시 박힌 철관 이거 하나만 찍었습니다. 이건 5포인트 투자인 게 아니고 아이템 기어가 4개지요. 가시 박힌 철관 1개. 그 다음에 이제 시체 촉수 이건 최대한 찍어야 됩니다. 최대한 찍어야 되는데 포인트를 지금 모질해갖고 지금 1포인트밖에 못 찍었습니다. 지금 아이템 기어가 6개죠. 그 다음에 강화된 시체, 역병 걸린 시체 촉수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궤적 껍질 3개를 투자했습니다. 사신에 추적한 게, 어스름 3개, 공포 3개. 그 다음에 궁극기에서는 뼈 폭풍을 찍었습니다. 뼈 폭풍. 극상 뼈 폭풍. 최고의 뼈 폭풍. 이걸 시즌함으로 해서 피한 개가 이제 쿨타임이 줄어들지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찍었고. 그 다음에 홀로서기 3개. 죽음의 상징 3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핵심 뭐고, 이거. 여기서는
핵심 지속 효과 그림자 마른 병을 찍었습니다. 그럼 정복자는 제가 영상에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이 정복자 보드는. 총 6개 문양을 썼는데, 첫 번째는 정포. 정폭을 이렇게 찍었고, 그 다음에 식인으로 가서 재앙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의 냄새로 가서 어둠을 넣었습니다. 어둠 문양. 스샷 이미지를 올려놨으니까 잘 보시고 이대로 뭐 따라 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이고,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메마름으로 가서 통제 문양을 썼습니다. 통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디로 갔어? 피바드로 가서 착취를 넣었습니다. 착취 문양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뼈 이식으로 가서 세력권을 넣었습니다. 세력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이미지를 제가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 천천히 정지해가지고 보시면 포인트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은 투구 옵션은 추천하는 것은 재감과 보호막 있을 때 해물의 적중 확률, 총 방어도, 최대 생명력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 저는 재감부터 급하기 때문에 재감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옷은 총 방어도, 생명력, 근거리 감소, 암흑 이형 받는 피해 감소.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갑. 장갑은 뭐, 고유 아이템, 선조 고유 장갑 쓰면 됩니다. 이거. 병원 적중 확률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병원 적중 확률을 올리기 때문에, 고유 장갑을 꼈고, 바지는 시폭 한 개, 뭐 총 방어도, 생명력, 암흑 이상 받는 피해 감소, 근거리 피해 감소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뭐 기본 이속 부대 되고, 정해 처치 후 뭐 이동 속도 증가, 지능, 모능, 시체 촉수 뭐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무기는 저걸 씁니다. 마법봉을 씁니다. 마법봉. 선호 이제 추천드리는 옵션은 치약 피해, 극대화 피해, 진흙, 암흑 피해, 암흑 영향을 받는 적에게 주는 피해, 뭐 이런 거고, 중심점 뭐 이거 씁니다. 왜냐하면 재감 때문에 씁니다. 재감이 두 개 붙어 있죠. 위에 재감 있고 밑에 재감 있고. 추천드리는 옵션은 재감, 행운 적중, 보호막 있을 때 행운 적중, 극대화 확률입니다. 그 다음, 목걸이.
목걸이 옵션은 재감, 시체 등거, 어스름 또는 공포 지속 효과, 보호막 있을 때 행운 적중, 이제 위상은 마른병 위상을 추천드립니다. 반지 추천 옵션은 행운 적중, 극대 확률, 지하 극대 피해, 암흑 피해, 극극 지압 암흑입니다. 또 다른 반지 한 개는 이것 또한 뭐 행운 적중, 극대화 지약, 극대화 피해, 암흑 피해, 상극의 지약의 암흑 피해, 행운 적중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이템은 이 정도로 이제 끼고 있고, 위상은 뭐 제 거 보고 따라 하시든지 뭐 편안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망자의 세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망자의 세는 합격자에서 이제 암흑 피해 15% 증가 희생시켰고, 해골 마법사는 이제 냉기 냉기에서 지약 상태를 이제 15% 끌어올리는 것을 넣었고, 골렘은 이제 무쇠에서 극대화 피해 30% 증가를 위해서 희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가자. 나이스. 99단 클리어. 여러분 인정하지요? 99단 클리어. 조금 전에 100단이 너무 아깝다. 암흑 10호 강령술사의 빌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득템하시고 여러분도 뭐 석호 뭐 이런 거 드시면 좋겠지만 뭐 안 나옵니다. 99단까지 클리어한 강령술사 빌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TV였습니다. 저의 채널 동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업로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후덕TV